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좀 어색하겠지만 옆 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린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에게 유익한 일만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데,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하다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희낮고나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났구나.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지나가고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이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맺으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사랑은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진심을 다한 예배와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주신 사랑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변치 않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마음을 다해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신 일을 이루신 그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그신 일을 이루신 그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요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그 백성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랑하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회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명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을 다시 한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참된 구원과 평화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오는 자 영원의 안식 얻게 되니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길과 진리 되시니 영원히 주만 따르리 주께 나오는 자 주께 나오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네 주께 나오는 영원의 안식 여러분 믿으시죠?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가 진리 되시니 영원히 주만 따르리 놀라우신 주 놀라우신 주 그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진실하신 주 그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시네 회복시키네 아멘 무거운 짐을 벗고 어두운 밤이 지나니 나의 영혼 기뻐 노래 자유 주시니 주와 함께 이 길 걸으리 주와 함께 주께 나오는 자 주께 나오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네 주께 나오는 자 영원의 안식 얻게 되리 생명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길과 진리 대신이 영원히 주만 따르리 놀라우신 주 그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회복시키네 진실하신 그의 능력이 나를 일으키시네 회복시키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기쁨으로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시죠? 놀라우신 주 그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 가운데 주님 함께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참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의 눈이를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하겠습니다. 주님 당한 그 어린 양 종기 종기 종기요 놀라우시는 해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 모두가 우리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은혜가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그 몸을 낮춰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발을 벌려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예수여 예수여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 하나 되게 하시 나를 위해 오시 나를 위해 오시 예수 그 몸을 낮춰 그 몸을 낮춰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저를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에 참된 평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에겐 다시 영원히 살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달라고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온전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더 이상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부활 위에 처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활과 같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관건하여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 버려진 것처럼, 갈 곳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은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십니다. 주님,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주의 거 누구도 그 사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거. 나는 주의 거. 항상 나는 주의 것.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처가 났건 우리가 실패를 했건 우리가 넘어졌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사단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때론 우리에게 실패자라 말하고 우리에게 뒤처진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격 없다고 말하지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 말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지쳐진다 말하고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 말하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너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랑받기 위해서, 네가 속하기 위해서는 네가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고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값을 치렀고 너에게 요구할 것은 나에게 응답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힘입어서 우리의 존재를 부딪히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부딪히며 나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받으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존재로 부르시고 온전히 안으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을 하면서 저의 안에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세요. 그래서 이 세 분 사이에는 어떠한 막힘이나 거절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찬양 중에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다고 할 때 그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성부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성자께서 기쁘게 응답하셨고 성령께서 기쁘게 거기에 따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 분 하나님 안에 어떠한 거절이나 어떠한 반대나 어떠한 내침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삼위 하나님의 누구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긍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긍정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인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을 우리도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5절에 10절인데 여러분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페이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읽는다고 상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되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의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심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믿는다는 표현은 사실은 되게 넓은 의미예요. 조금 더 명확하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네. 이집트 탈출, 출애굽,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련된 이야기, 나의 삶과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는 시간적으로 수천 년 차이가 나고요. 또 거리로는 대한민국에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8,000km 이상 되는 거리적 차이가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너무 달라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소수 민족의 이야기를 어떻게 아무런 저항감 없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대충 퉁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부분이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사실 낯섦과 경의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이 사실은 각 책을 처음 받았던 1차 독자들인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우리와 같은 먼 미래의 N번째, N차 독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한 책이죠? 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맞으면서 동시에 틀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모든 책은 가장 먼저 주어진 첫 번째 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갈라디아서를 얘기를 해볼까요?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그 편지는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먼저 읽히게 하는 그들이 첫 번째 독자가 되는 책인 것이죠. 따라서 그 성경이 쓰일 당시에 문화와 배경을 공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없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간과하고 설명을 읽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고 라고 써 있습니다.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투블럭 머리 스타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27절을 보면 관자놀이의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애매해지죠? 네, 여러분 이러한 정결 규례들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주어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받아들일 때 똑같이 돼지고기 먹지 마, 투블럭 하지 마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와 정신을 살려서 오늘 우리가 그럼 이 사회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사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는 신약 가운데서 가장 이질적인 책 중에 하나예요. 신약의 다른 편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쓰인 편지들이 많습니다. 뭐 로마,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이렇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처한 문화적 배경이나 그런 상황들을 유추하기가 쉬워요. 근데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대충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누가 썼는지, 어느 지역을 위해서 썼는지, 어떤 배경을 두고 썼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첫 번째 독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32, 34절입니다. 이 본문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예,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지치고 힘든 나머지 다시 예전의 유대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신앙 자체를 저버리는 일까지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그 언약으로 인해 주어지는 복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의 문화와 배경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언약과 제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그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해졌다, 화목할 수 있는 새 언약을 맺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언약과 제사를 가져와서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새 언약이 주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히브리서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는 죄를 사하는 능력, 곧 반복되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옛날 언약과 다르게 영원한 희생제물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은 출애굽 이야기, 이집트 탈출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집트 탈출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제사를 세우신 새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이 창조세계를 다스리기로 하셨지만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실패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법을 주셨죠. 인간 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3,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에서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 네, 아멘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영원히 자기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구약 전체에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네, 오늘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본문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구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기억해라. 대체 뭘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를 여러 기적과 강한 능력으로 구원하고 거기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인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특정 국가나 집단의 노예로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유로운 시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의 첫 번째 독자가 아닌 우리는 이럴 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도대체 뭐의 노예인 거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셨다는 거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힌트는 우리 신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인데요 우리 먼저는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도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각각 제사와 예배로 모습이 달라졌을지라도 의미와 정신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큰일은 구약의 출애굽과 동일하게 자기 백성을 노예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에서는 무엇에 노예되면서 이끌어내신 걸까요?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에 노예된 상태, 그 로마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다름 아닌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부터 순종하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려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을 순종하는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스스로 진짜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실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 김영성 목사님 설교 때도 예수를 믿는다고 성령을 받는다고 특별하거나 그런 이상해진다고 하지 않으셨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더 특별한 존재가 되거나 엄청난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닮아서 더 사람다워집니다. 여기서 사람답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처럼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존재 하나님 의지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에서 탈출하려는 여행자들 비아토레스 여행자들은 역사 속에서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탈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와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 처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와 자기를 연결할 수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 탈출 기억 끊임없이 죄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기억과 시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야기와 자기 이야기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실제로 우리를 올가매는 이 죄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예배,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그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죄의 편, 죄의 시스템, 죄의 다스림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의 다스림에 서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옛날 이집트 때가 더 좋았다. 이집트에 살 때는 노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쑥갓도 먹고 채소들이 많았는데 자유하게 됐는데도 그 자유가 과거에 누리던 죄의 열매들보다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셔서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쓰러지고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인인 우리를 붙잡고 있는 노예 상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다른 기억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성공하는 방법,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기를 얻는 비결, 더 아름다워지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물건들, 그리고 그 물건들을 향한 소유의 욕구, 저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저 화장품을 쓰면 나도 저만큼 아름다워질 거야, 저 사람이 간 그 여행지를 내가 12개월 할부를 해서 가면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거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가리켜서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나같이 될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더라. 동일한 이야기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는 동산지기로서 부름받은 우리를 향했던, 아담을 향했던 그 공격이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것이 나를 그 사람처럼 만들만 하다, 그 욕구와 그 소유와 그 소비가 여러분을,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현대의 신화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고 깎아먹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오래되고 돋보이지 않고 막 매력이 없는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수많은 이야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야기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다른 이야기, 성공, 번영, 건강, 외모,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면 문제는 그 내용들이 우리 예배의 중심을 차지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도 얼마든지 그 콘텐츠가, 그 내용이 이러한 것들로 바꿔치기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예배 가운데 어떤 내용을, 어떤 이야기들을 여러분 중심에 가지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는 우리를 옭아매는 것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것들로부터 탈출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옭아매고 있는 것들의 정체가 밝혀지고요, 그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그런 노예됨을 만들어가는지를 밝혀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서 거기로부터 도망갈 수 있게, 탈출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이집트 탈출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자기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 탈출 기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없다면 진정으로 성경의 이야기에 자신을 연결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탈출하려고 하고,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갈 곳은 저곳이라고 하면서 이 발의 족쇄를 끊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탈출하고 탈출을 시도하고 그 노예됨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계속해서 출애굽 이야기에, 십자가 이야기에 자기를 연결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지금도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탈출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애굽과 십자가 사건은 피상적인 남의 얘기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죄의 건세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사단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다스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서 자기 다스림 안에 가두려고 쫓아오는 파라오처럼 죄의 건세는 자기에게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 쫓기는 탈출의 싸움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죄의 법,
죄의 다스림, 죄의 시스템, 죄의 방식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들을 피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사랑과 인내를 따르라. 이 탈출의 싸움은 여러분 사는 동안 평생 동안 계속되는 지난하고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의 시간을 지나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들이 묵상해야 하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은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라면서 그분을 불쌍하게 여기는 연민이 아닙니다. 또 본 적도 없고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경험할 수도 없는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직면한 무자비한 폭력과 순교 이야기를 막연히 상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삶의 자리에서 너무 당연해서 때로는 너무 당연해서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게 죄인지 아닌지도 고민하지 않았던 그 삶의 패턴들 중에서 무엇이 죄의 방식인지, 무엇이 죄의 시스템 안에 길들여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보고 밝혀내어서 어떻게 하면 그 방식대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또 그 고민한 것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면서도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굳게 마음먹는 것. 저는 이 불편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2024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지금 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답게 살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현대인으로서 동참하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네, 이제 말씀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람답게 살고자 애쓰시면서 이 세상을 걸어가신 그분의 걸음을 따라 걷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목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목수라는 단어에 1세기 당시 성경에 쓰여졌을 당시의 용례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멋진 앞치마 입고 멋지게 대패질하는 그런 공방의 목수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목수는 일용직 건축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셨습니다. 알바생이셨어요. 비정규직 알바로 살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자신의 편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개인의 영달이나 개인의 삶의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다움을 지키며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기 때 아기처럼 사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말하셨을까요? 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사람답게 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게 되셔서 사람답게 사셨다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인간으로서 그 가장 연약한 때를 견디시고 배고픈 때를 견디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시고 땀 흘리셨던 그 삶의 궤적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답게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이 죄의 권세에서 탈출하는 기억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먼저 제안드리는 것은 다음 사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조금씩의 권력을 가져요. 내가 무슨 권력이냐, 이 세상에 그냥 부품 갖고 작아 보이는 이 내가 도대체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하청업체 직원에게, 여러분의 주문을 받는 알바생에게, 여러분의 조별과제 조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학교와 또는 친동생에게 이 큰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은 아주 조금씩 힘을 갖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힘을 악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귀찮고 괴로운 일이에요. 하지만 참 사람답고 인간 냄새나는 예수님 닮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는 것은 멈춰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멈추면 죽어요. 저 멈추면 망해요. 이 경쟁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 이 레일에 올라서지 않으면 저 끝납니다. 여기서 탈락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실패하면 끝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생존의 문제 앞에서 동일하게 매일같이 씨름하고 매번 쫓기는 경제 상황 속에서 마음이 급해지는 걸 경험해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생존의 문제가 삶을 덮어버리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당장 이걸 안 하면, 하던 것을 멈추면 죽을 것처럼 두려울 때에도 잠시 멈춰서서 성령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합니다. 사실 이 바쁜 현대사회에서 멈출 수 있는 것도 특권이죠. 연차가 없는 알바생이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급박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올 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 마시고 5분, 10분, 아니 10초 잠깐이라도 멈추어 서서 주님께 묻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결정 한번 유보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항할 수 있고 악한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기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께서 귀에 들리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묻고 함께 확인해야 돼요. 서로의 묵상과 기도를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어 나가시는지, 어떻게 일치시켜 나가시는지를 여러분의 교회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선교단체 사람들과 함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나이와 직임, 연수와 이 공동체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제한하지 말고 가장 어린 사람에게도 듣고 가장 새로운 사람에게도 들으면서 여러분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나로 합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확인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급박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존재를 흔들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에게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밀고 나아가는 그런 파도와 같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파도 앞에서 담대히 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삶의 결정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바라기는 그 시간이 외롭지 않고 그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롭지 않도록 성령님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저에게 작게나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싸움이 너무 버겁습니다. 여기서 혼자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말아주십시오. 나 홀로 결정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결정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선하게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홀로 두지 않으시고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며 보호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사랑 앞에 우리의 결정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결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을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을 지금 우리의 고난을 장차 영광과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보이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면 참고 기다릴지라.
넉넉하시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찌 그 넉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에게 베풀 수 있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누군가에게 주기에는 난 너무 부족하고 남에게 내세울 것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늘의 가치를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에 이 세상에서 볼 때 우리에게는 너희는 보잘것없고 가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놀라운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에 이 세상의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때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참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나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나눠야 할 것 같고 나도 아직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데 때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나눌 수 있고 때론 용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린 참 힘이 없어 보입니다. 우린 참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것이 없어 보여서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때론 우리는 용기 없고 때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우리 스스로 하찮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든 우리는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온전히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로 주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원래는 병창 강사님이 광고하시는데요. 오늘 인도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광고부터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온라인 클래스 네, 광고입니다. 저희가 4월 22일부터 월요일, 화요일에 건반 연주자 과정, 예배 인도자 과정 네,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낮 12시에 등록을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온라인 클래스는 빨리 조기 마감이 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들어가셔서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미주 예배 인도자 리트리 광고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5월 말쯤에 가서 예배 인도자 리트리를 진행하는데요. 네, 이번에도 네,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간 예정이고요. 예배 인도자 리트릿은요 미국 현지에 있는 한인교회의 예배 인도자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또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네, 보낼 텐데요. 혹시 이제 주위에 미국에 사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네, 같이 좀 모여서 또 같이 얘기 나누고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건면해 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외부 초청 집회 사역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정릉교회에 가서 초청 집회를 네, 하게 되었습니다. 5시에 예배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은 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예배 캠프 음반과 굿즈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4월까지만 현장에서 판매하니까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구경도 하시고 네,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몇 가지 에티켓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주차는 도림비전센터 지하주차장을 네,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예배 끝나고 나면 바로 출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회도 문을 닫기 때문에요. 네, 바로 출차하지 않으시면 집에 가실 수 없어요. 네, 주차장 이렇게 문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로 출차를 네,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수기와 그 화장실은 비전센터에 있어요.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비전센터에 있으니까 네, 그곳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이외에 이 안에는 생수 위에는 반입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음식물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네, 밖에 로비에다가 두셨다가 예배 끝나고 네,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예배하면서 수많은 기도를 또 올렸는데요.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돌아갈 때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오늘 큰 결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네, 저만 겁이 많나 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붙들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한 죄지 걷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건넬 것 없네 가려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말씀 따라서 주 말씀 따라서 어디든 주 함께 가려네 다시 한번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없을 것 없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여도 때론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지금은 창조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그 죄의 다스림에서 탈출시키시고 이끌어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하게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세요.